바람이 많은 계절 4월. 산과 들에 노랗게 핀 민들레를 자주 봅니다. 민들레 홀씨가 4월에 바람 따라 날리는 계절. 민들레 전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답니다. 민들레들이 사는 마을에도 큰 물이 밀려왔습니다. 발 달린 것들은 다 도망갔지만 민들레들은 발이 땅에 붙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민들레들은 두려움에 질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민들레들은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느님이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민들레를 옮겨주려는 순간 갑자기 물이 덮쳐왔죠. 이때 하느님은 민들레 씨앗의 날개를 도단하게 하여 사뿐히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하였습니다. 민들레 씨앗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봄 언덕 양지 쪽에 앉아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그 후로 민들레들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황금빛 얼굴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말이 행복, 감사인 것 같습니다.